신체 활동을 시작하고 싶지만 어떤 운동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가요? 헬스장 멤버십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트레이닝을 위한 특별한 장비를 구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복잡한 걸 선택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든 일관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영, 달리기, 걷기, 자전거 타기 등의 유산소 운동부터 시작하되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하는 것을 권장해요. 유산소 운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혼자서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아니면 레트로 또는 리버스 워킹이라고도 불리는 뒤로 걷기도 좋은 방법이에요. 두뇌가 오토파일럿을 끄고 조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뒤로 걷기 시작하면 뇌가 혼란스러워져요. 몸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루틴의 일부가 아닌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 뒤로 걸어야 할까요? 그렇게 들리지 않겠지만 많은 이점이 있어요. 첫째, 집중력을 높여주는데 이는 요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입니다. 균형 감각과 안정성이 향상되어 레트로 워킹을 하면 걸음을 더 짧고 더 자주 걷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근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요추를 지탱하는 근육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자세도 좋아요. 당연히 같은 속도일 때 일반 걷기에 비해 뒤로 걸을 때 거의 40%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요. 뒤로 걷는 것이 더 익숙해지면 달리기로 발전시켜보는 건 어떨까요? 또는 도전 과제로 웨이트를 추가해보세요. 집이나 안전하게 느끼고 잠재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실내 공간에서 시작하세요.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도 피할 수 있어요. 이상적으로는 몸을 비틀지 않고 어깨 너머로 보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있고요. 가슴과 머리를 똑바로 세웁니다.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엄지발가락을 뒤로 뻗고 발가락부터 발뒤꿈치까지 발을 구르세요. 한 연구에 따르면 뒤로 걷거나 뒤로 걷는다고 상상하거나 다른 사람이 뒤로 걷는 영상을 시청한 참가자들은 가만히 앉아있거나 앞으로 걷는 사람들에 비해 과거의 사건을 더 잘 기억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고 관점을 바꿀 때마다 뇌가 자극을 받아요. 물론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뇌는 빠르게 적응해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뉴런 사이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요. 즉, 운동을 하면 근육이 성장한 것과 유사하게 뇌가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뇌에도 운동이 필요해요. 그중 하나는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지배적이지 않은 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상하게 느껴질 거예요. 지배적이지 않은 손으로 글을 써보세요.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컴퓨터 마우스를 제어할 때 사용해보세요. 우유나 물을 따르고 병을 따고 설거지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토스트에 버터를 바르고 캔 따기를 사용하고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세요. 신발끈 묶기, 그림 그리기, 글씨 쓰기 등 지금은 간단한 일들을 처음 배울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될 거예요. 사람들의 약 90%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왼쪽이 열 위에 있어요.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양손잡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 약 1%는 지배적인 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즉, 양손을 똑같이 잘 사용하니까 움직임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느낌을 감지하지 못해요. 자, 당연히 운전하면서 동네의 거리를 탐색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기억력만으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도 두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주요 거리와 지역 랜드마크,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도에 그려보세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기억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뇌의 여러 영역이 활성화돼요. 완성한 후에는 실제 지도와 비교해보세요. 너무 쉬웠다면 익숙하지 않은 지역을 선택하세요. 미국이나 유럽 지도를 예로 들 수 있어요. 모든 국가나 주에 라벨을 붙이세요. 속임수는 안 돼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또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몸을 관리하면 마음도 관리할 수 있어요. 운동은 여러분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요. 나이가 들면서 뇌는 줄어들지만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면 그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돼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더 많이 섭취하고 일반적으로 식단 개선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세요.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면 두뇌가 정말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요. 디지털 사진, 악기 연주, 새로운 언어 또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취미를 배운 건 무엇이든 가능해요. 그러면 기억력이 향상될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두뇌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장하죠. 사기 활동도 뇌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줘요. 뇌의 여러 부분을 사용하게 되니까요. 또한 많은 사기 활동에는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하는 것과 같은 신체적 요소가 포함돼요. 축구, 농구, 테니스 등 무엇이든 가능해요. 지역 걷기 그룹이나 클럽에 가입해서 관심사를 추구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세요. 명상하기. 명상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사용해온 두뇌를 위한 훌륭한 운동이에요. 명상을 할 때는 주로 휴대전화를 비롯해 항상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끄게 돼요. 마음 챙김 명상은 집중력을 높이고 공감 능력, 주의력, 심지어 면역력까지 향상시켜요. 그리고 작업 기억의 용량을 향상시킬 수도 있어요. 수면 일정을 올바르게 설정하세요. 세상이 조용한 밤에 좋아하는 시리즈를 몰아보거나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건 정말 기분 좋죠? 하지만 이런 건 자연스러운 리듬을 방해해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받은 모든 종류의 정보를 처리해요.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한 것과 같죠. 숙면은 기억력을 돕고 학습 능력을 향상시켜요. 또한 다음 날의 컨디션을 회복해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질 수 있게 되죠. 시도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운동도 있어요. 오른쪽 팔꿈치를 들어올려 반대쪽 다리에 닿는 동작부터 시작하세요. 왼쪽 팔꿈치도 같은 동작을 하고 계속합니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게 크로스 크롤링이에요. 두뇌 체육관이라고도 불리는 것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요점은 간단하고 재미있는 기본 동작을 통해 전체 두뇌 학습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목 아래 신체 부위는 뇌 반대쪽에서 제어해요. 즉, 오른쪽 뇌가 몸의 왼쪽을 제어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렇게 하면 뇌의 양쪽이 함께 작동하도록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저글링을 해보세요. 저글링은 뇌의 집중력, 기억력, 움직임, 심지어 시각과 관련된 신경 연결이 성장하도록 장려하는 방법이에요. 저글링은 손과 눈의 협응력을 길러주고 집중력과 반사신경을 향상시켜요. 기본적으로 좌뇌의 과정인 전략적 사고를 개발하고 단계를 분석할 수 있는 멋진 방법이에요. 물론 처음에는 매우 답답할 수 있어서 인내심도 필요해요. 공 또는 저글링하고 싶은 물건에서부터 시작하세요. 저글링을 처음 시작하는 분은 소파나 테이블 위에서 연습하면 공이 바닥에 떨어질 때 계속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돼요. 공을 머리 끝으로 살짝 공중에 던지고 다른 손으로 공을 잡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단계는 공이 하나 더 포함돼요. 두 개의 봉우리 형상이 되게 해볼 수 있어요. 두 공을 같은 피크에 던지면 충돌할 수 있어요. 왼쪽 공의 피크는 오른쪽에 있고 그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즉, 한 공이 정점에 도달하면 그건 다른 공을 던지라는 신호인 거죠. 한 바퀴만 돌린 다음에 멈추세요. 이제 멈추지 않고 저글링하는 세 번째 공을 추가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글링이 신체의 진정 효과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저글링 연습은 우리의 뇌도 도움이 돼요. 심지어 나중에 몇 주쯤 연습하지 않아도요. 게다가 인기도 더 많아질 거예요. 믿어보세요.